좀 괜찮은. 수요. 알겠습니다. 되고 있니? 되고 있니? 됩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둘, 셋. 감사해요. 예. 자, 잘 보이잖아. 오케이. 자, 그 동안 그 동안 네. 저거를 많이 봤었잖아요. 우리가 한 거를 많이 네.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좀 회의를 하고 맨날 회의하는 것처럼 나 혼자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호칭 정리를 해서 지금서부터는 저를 PD님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 이런 거 빼고 유PD님. 네, 네, 그렇죠. 그게 네,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유PD님. 네, 네. 일단은 그래서 가장 핵심, 이번 시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새 시즌을 시작한다고 해서 타이틀링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네. 이 편집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맞아요. 그래서 녹화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딱 20분만 할 거야. 아, 네. 20분. 딱 20분만 정해놓고 이걸 보고 20분이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휴. 이제부터는 가차없이. 땅 치면 그냥 끝이야. 네. 여기, 아 이거 타이머 켜놔야겠다. 소리 켜놓으 아날로그 같으면서 구글에서 사용한다는 그렇지. 그 타이머가 아. 아닌가. 아 그런가요? 회의할 때 쓴다. 아하. 보이나? 아이고 나 얼굴이 나왔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번에 했던 MBTI는 계속 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MBTI의 그 선정과 기준을 MBTI요? 그 전에 저희가 전에 했던 걸 보면서 반성한 거는 이제 앞부분이 너무나도 너무나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일 수 없었고 없다. 하지만 노력하려고 했으나 노력했으나 조금 어설펐다. 그래서 차라리 뭔가 예술가들의 일화들을 뭐 하나씩 찝으면서 성격이나 어떤 유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MBTI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 뭐야, MBTI를 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 예술가 생각해놓은 사람? 우선은 지금은 가장 먼저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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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우리 미술관이랑 처음 부분은 아니 그러지 말까요? 아니 미술관이랑 연관되는 사람 시작을 해서 이제 넓혀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네. 김한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유튜브 타고 오다 김한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아니었나 지금 든 생각이야 지금 둘 중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 김한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큰 그림은 아니었나 해서 갑자기 들었네 지금 그런 큰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 아니었어요? 그림 아니었어요 그런 그림 마치 알만한 사람이 아직 모르지 누가 황기를 검색할지 그러니까 김섭 책 보니까 김황기 작가 이름도 나오고 그냥 뭐 우리 미술관에도 작품이 있고 있고 또 그래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냥 알면 참 좋겠다 예, 상 아미 네. 얘기였었고요. 네. 예,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 의견 하고 싶은 거. 응. 예전에 뭐 얘기했던 거를 얘기해도 좋고. 나무위키. 나무위키. 네. 요즘에 그 채널에서 연예인들이 본인을 앰키 있는 게 유행이긴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없는데? 만들어야죠. 우리가 나무위키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야지. 아. 서울미술관 나무위키를 20분 만에 만들어 20분 만에 만드는 거야. 모자라면 끝인 거야. 세상에. 나무위키 없으니까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거 했으면 좋을까? 지금 이제 저번에도 못한 그 달고나 커피 만들기로 어때요? 그냥 달고나 커피를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가려고 해. 그거를 좀 이제 시기가 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석파정을 돌면서 달고나 커피를 만든다든지. 아, 맞아. 뿔 흘리면서 한번 벌레들이랑 같이.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진로 상담 느낌으로 하는 저희가 인터뷰 같은 거 이야기했었죠. 미술관에 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까요? 그런 상담을 그 Q&A 달고나 커피를 만들면서 하는 걸로 될까요? 달고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냥 뭐 만들면 매개체가 되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색깔이 줄어들었네. 시간 막 가끔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시간이 좀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러면 진로 방송은 우리가 또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때는 게스트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 콘텐츠도 사실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코너 제목이 예를 들어서 뭐 30분 회의야. 그럼 30분 타임을 맞춰놓고 그 안에 이번 주에 그 인스타 팔로우 그 하트 수를 몇천 개 이상 받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인스타에 올리는 거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30분 기획이 이런 콘텐츠면 어떨까. 저번에 얘기했던 먹방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미술관에서 왜 먹방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부암동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부암동을 예전에 알았어요. 여기 오고 이제 취업하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몰랐어. 진짜. 그래서 이제 부암동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방. 그래요. 간방? 간만 보는 거야. 간방. 간만 보는 맛방. 이렇게. 예. 그래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 또 다가오고 있잖아. 금방. 네. 9분 남았어. 근데 이렇게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채널에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저희 미술관의 어떤 그 뭐랄까 책임자 분께서 그렇게 퇴출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퇴출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그 틀 안에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을 안 하면 저번 신사임당 방송의 교육방송 같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아 이걸 너무 내가 얘기를 내가 아니고 그분께서 생각을 하면서 혼란. 아 너무 이렇게 좀 제약을 둔 것이 아닌가.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발랄하게 비욘세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항상 좀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테크 유튜버도 될 수 있고 필라테스 할 수 있어. 요가! 잔디공원에서 여기 잔디공원에서 미스 요가 진짜 별 요가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관람 중에 목이 필요할 때 스트레칭 방법. 아, 자실보다. 뭐 이런 것들. 오, 그런 거 좋아요. 석파정에서 공기를 맡으며 할 수 있는 잠깐 호흡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요가 선생님 만들어 줄게. 하선생 하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유후 요가 하선생. 진짜 좋아해. 요가. 좋다. 혹은 그런 생각도 이 회의를 20분 회의나 30분 회의를 매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매주 올리는 거야. 시간을 정해놓고 수요일마다. 오, 아, 그렇지. 요시간. 수요일 10시에 점심 이후에 시간. 한 요시간에 1시 좀 넘은 시간에 이 영상의 타이틀을 비슷하게 좀 만들면 어떨까? 수요회의. 수요회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수요 뭐 얘기하시려고? 아니. 수요 잡담회라든지 뭔가 수요 미식회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잡담회 괜찮다. 잡담회도 괜찮고 조금 좀 괜찮은 수요 뭐 수요 뭐 수요 미이 그러니까 미 잡담회 할까요? 좀 더 넓게 가봤어요. 빠른 포기. 포기하지 마. 빠른 포기. 수요. 잡담회 3분 남아가지고. 수요. 알겠습니다. 수요. 아 뭔가 올 것 같은데. 야, 어차피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제일 앞에 타이틀이 뜰 거 아니야. 그쵸. 그 타이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거야. 수요. 수요. 나는 포기했어. 잡담회 할래. 그 네, 결정된 건 아마 제목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까 확인하시면. 수요일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해 지난주에 나갔던 방송에 대한 반성. 반성. 이런 것까지도 요 자리에 짧게 네, 예, 오늘 20분이 아마 30분에 될 것 같다. 30분 동안 짧게 하고 요거 매주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편집이 얼마나 걸리려나 이거는. 아 이건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오늘 원래, 끝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재밌겠다. 오늘 바로 올릴게요. 내일도 해.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첫 수요 회 네.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네. 예,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죠. 갑자기 맞아.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네.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 지금 굉장히 구애받고 있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아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우리 회장님 말 있잖아. 마지막 그거 외치셨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컷.
아, 잘했다. 인생은 달고 예술은 기다.